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공대 3D 동유 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를 보고 온쉐이프로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온쉐이프라는 거의 의미는 뭐 퓨전하고 온쉐이프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일단 얘는 솔리드웍스 기반으로 시작한 애예요. 그래서 오히려 퓨전보다는 3D CAD 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항상 보면 도면을 먼저 봐야죠. 도면을 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생기랍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생겨서 여기 요만하게 달렸구나. 그, 주약은 뭐냐면 주석이죠. 알도 없네요. 못대기 RC1. 1mm나 되죠? 라운드는 2mm.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근데 봐서 라운드 있는 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은, 제 생각엔 감점이라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웬만하면, 이제, 요 부품하고 얘를,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을 정하면 좋은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 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점으로 합니다. 이게 파이 6, 파이 10이죠? 파이 6, 파이 10.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해서, 스케치, N. 자, 그러면 C에서 일단은, 클릭하고 6. 그다음에, 클릭하고 10. 얘 장점은, 한번, 취소하기 전까지 명령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 같아요. 한 6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큽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얘가, 파이가 6, 그 다음에 여기 8, 그 다음에 10이에요. 파이 6, 파이 10. 자, 그러면, 일단 표시를 해서 쓰든 안 쓰든 쓰고요. 이 거리가 17mm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6. 그 다음에, 8, 그다음에 12. 자, 어쨌든 ESC 합니다. 이 치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직이죠. 수직, 이랑 얘랑 수직이고, 치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7이더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선을 긋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을 되게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면 되겠죠? 예스지. 다시 L이에요. 여기까지 만나면 되죠. 저렇게 수직 딱 맞으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다찬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 40mm에 사각형인데 14, 6, 40 이렇게 그면 되죠.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상관없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조심할 거는 이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점지 별로 안 좋아해요. 잡히면 순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잡히게 이렇게 해서. 그쵸. 자, 일단 얘가 수직이 아닌 것 같죠? 수평이. 수평을 잡아볼게요. 자, 치수를 봅니다. 일단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입니다. 보면 여기가 6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40이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R이 8인데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복잡하죠? 여기가 지금 이미 되는 거에서 요거는 미리 허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8이다 이렇게 그래서 8로 이렇게 치수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요 구멍하고 이런 것들 여기 구멍을 미리 뚫으면 안 돼. 나중에 이제 필요한 참고용을 쓰면 됩니다. 굳이 뭐 했나 싶기도 한데 일단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 보면 요거는 좀 필요하겠죠. 여기 구멍인데 요게 14mm. 근데 얘가 재밌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나왔는데 여긴 치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죠? 얘가 지금 10이니까 5죠? 14에서 5 빼면 9에요. 9mm. 여기 9mm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치수에서 조심해야 돼요. 9mm만큼. 여기 선 하나 걷으면 나중에 작업할 때 좋겠죠? 선 하나 걷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 눌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9mm더라. 지금 끝났습니다. 자, 그럼 끝났으니까 이렇게 누르고요. 자, Shift 7 하면 돌아오죠. 자, 그럼 이게 전체가 얼마냐라는 거를 보죠. 이거는
13mm, 13mm. 자, 그러면 좀 헷갈리게 하죠. 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Shift-E에서 하나, 둘, 셋, 넷, 얘는 다 필요해요. 다섯, 자, 여섯, 여기까지.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 이거 이게 14다. 된 거죠. 자, 이거 홀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홀에서는 한 방향 대신 카운트 보에서 한번 일단 한번 홀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C가 C컷이 있는데요. 여기가 C컷이 있어요. C컷이 요게 있으니까 C컷이 1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붙였네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잡았죠? 1이에요.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1이 됐고요. 자, 우리 할게 보면은 여기 구멍 뚫는 거 보자. 근데 필렛도 필요하죠? 필렛. 필렛이 보면 여기가 필렛이 8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5가 아니고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주면 조건 완성됐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뚫는 거, 요 간격이 6mm입니다. 아까 사용 거놨죠? 스케치 보이면 돼요. 스케치 보이면 되고, 자, 일단은 파트를 잠깐 감춥니다. 선택할 때 요거, 요거 선택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다시 파트 보이게 하고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제거, 대칭, 6mm. 됐죠? 이렇게. 스케치는 이제 감춥니다. 자, 여기 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그 다음에 N. 자, 여기 보면 여기 위에가 7mm고 10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7mm. 자, 수평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치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이더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Shift E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제거 어디요? 다음까지 하면 되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구멍 뚫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잘 됐지 모르겠네요. 홀. 자, 일단은 단순히 아니고 카운터 4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폭이라는 거, 요 폭은 아까 8이었어요. 지금이 아, 이게 6이네요. 6이고, 그 다음에, 요게 8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는 6, 8하고, 여기 보면은, 도면을 봐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 4잖아요? 14에 4, 요게 10mm, 요게 40.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요게 4고요. 요게 10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스케치 지정하는데, 스케치가 일단은, 어디라는 게 선택이? 예. 자, 이거 하기 전에 스케치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찍었어야 되나요? 자, 자, 그럼 여기에 일단 스케치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하고요. 점을 하나 찍을게요. 여기죠? 여기 찍은 다음에 다시 홀.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단방향 맞고요. 단순 카운터 보호입니다. 자, 여기 좁은데 6mm, 그 다음에 넓은데 8mm, 요거 4mm, 요거는 10mm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좀더 멀죠. 이게 이제 끝에가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15mm 정도 뚫리죠. 일단 마무리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 얘는 점 찍어 놓으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파트 1에서 얘가 부품 1번. 이거는 이제 익스트루드 부분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는 거. 자, 일단은 한번 첫 번째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시대의 생성. 두 번째 얘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면은 자, 요게 현재 14예요. 여기 14고 안에 A인데 A는 여기 껴지죠? 6이니까 5. 5에 14네요. 5에 14. 자, 그러면 프론트의 스케치 그다음에 C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14예요. 어차피 얘가 해도 이 평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사각형인데 여기 10이고요. 12, 3. 12, 3이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하는데 이게 좀 돌아오니까 N 누르죠. 자, 그럼 이때 사각형 그립니다.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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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자, 일단은 D에서 여기 3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다. 됐죠? 그럼 얘가 중앙에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요는 Q입니다. Q 어떻게 하시냐면 끝난 다음에는 이걸 눌러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수평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두께가 얼마냐? 두께가 이제 B라는 거는 여기 6이니까 5죠.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얘랑 어떻게 해요? 대칭이고 그다음에 6이다. 자, 여기 챔퍼가, 챔퍼는 또 얼마라고요? 1이죠. 이거 미리 1 해놔야 돼요. 얘가 특징, 1, 아이고. 이렇게, 이게 아니죠? 예.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이 있어요. 보면. 필렛 있죠? 그래서 필렛? 필렛은, 이거 2입니다. 미리 세팅하면 돼요. 여기가 2, 2도 2죠. 이렇게. 자, 엔터 치면은, 엔터 치면 얘도 명령이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가 빼먹은 게 뭐예요? 0이 나와야죠? 우리 결합돼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얘가 전체 길이가 14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extrude, 대칭, 전체 14. 근데, 면이래요. 왜 면이냐면, 제가 선택을 선언한 거네요. 이렇게. 자, 솔리드 바뀌었죠? 조심해야 됩니다. 대칭이고, 14. 되네요. 자, 그래서 스케치 가리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이 이름을 바꾸기 부품. 얘가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때는 스케치, 그러니까 서페이스 명령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솔리드만 쓰니까 우리가 안 하지만 서페이스 명령을 알게 되면 좀 재밌죠. 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좀 다른 거 해볼까요? 네, 그래도 이게 제일 무난해요. 네. 자, 두 개가 됐어요. 파트가 됐죠. 자, 그러면 부릅니다. 삽입 얘랑 불렀죠. 됐죠. 자, 일단, 특별한 거 없이 여기 딱 불러옵니다. 자, 첫번째 할거 뭐예요? 부품 1번을 고정한다. 자, 두 번째는 얘를 할 때, 이번에는 회전이잖아요? 회전 메이트니까. 자, 첫 번째 커넥터는, 자, 얘를 봐서 이제, 요 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봤을 때, 자, 요거에서, 이렇게, 요거죠. 해결. 자, 그러면은 꼭 이게 예. 하나만 해도 두 개가 와요. 이상하네요. 된 것 같죠? 제가 요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리미트. 자, 말도 안 되는 건데 디테일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를 뭐 20 정도 갖고 오면 푸닥푸닥 하죠? 슝. 왕복하려면 슝 이렇게.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여러분이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전부 다 내보내기. 내보내기에서 여러분이 형식만 지정돼. 스텝을 할 거면 요거, STL 할 거면 요거.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름에 저장됩니다. 이름 하란 조인들. 마찬가지.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보내기. 익스포트예요. 익스포트 안에 보면 형식에서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른 툴과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인지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점 여기 요거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직 여기 어셈블은 제가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 마무리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